안녕하세요. 복 받는 세상에 오셨으니 복 많이 받으세요. 여기 성남 모란에 있는 형제농원에 왔어요. 형제농원에 오면은 정든 다육이 있어요. 여기 오니까 대품에서부터 아가아가까지 너무 많아요. 대품은 포부스가 대단하고 또 우아한 자태들이 있는 아이들은 너무 예뻐서 우리 함께 감상하고 공유해요. 너무나 멋진 대품들이 많아서 영상에 제대로 담아질까 싶어요. 이거는 가격은 대표님하고 캡처해서 의논을 하시면 돼요. 번호는 제가 올려드릴게요. 이게 지금 보통요, 어느 정도 되냐면은, 한 50cm 이상? 아니, 50cm가 더 되겠는데요? 그런 대품들이 아주 많은 곳이에요. 대품을 보고 싶다든가 구입하고 싶은 분들은 필수 코스를 한번 하는 것도 좋을 듯 해요. 지금 이거 보여드린 이것도요, 30cm 이렇게 되는 사이즈예요. 제 화면이 작게 나올 거예요. 얘는 먼로 같아요. 보세요. 백봉인가요? 제가 그냥 슬쩍 막 지나와서 제대로 감상이 안 됐죠? 천천히 해야 되는데 너무 좋아서 이렇게 천천히 보여드려야지 감상을 제대로 하고 느낌도 새로우실 텐데. 여기 농원에는 가격은 붙여놓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물어봐야 돼요. 질문해서. 여기에서 이 정도면 작은 아이에 속하는 거예요. 워낙 대품이 많아서. 이건 뭐죠? 아, 이거는 꽃나무예요, 꽃나무. 저 목대를 보세요. 여러분, 웃자랄 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거 참 꿀팁 같아요. 너무 예쁘고. 아, 정말 예뻐요. 저기 두들레야가 저렇게 많아요. 완전 밭이에요, 밭. 저기가 다 두들레야인 거예요. 진짜 예쁘다. 아. 다른 말할수 없어요.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핑크루비래요. 핑크루비가 이렇게 수영이 이렇게 늘어지게 이렇게 통통하게
저 지금 목대가 제 손가락 거의 두배 정도? 이렇게 되는 사이즈예요. 그런 아이가 이렇게 잘 자랐어요. 나흘도 태풍이 많고요. 매니아셨는데 처음에 매니아 하시다가 이렇게 키우셨다는데 이렇게 이쁘게 하시죠. 기가 막혀요. 정말 기가 막혀요. 어떻게 이렇게 예쁠 수가 있을까? 콩만 이렇게 많아요. 두드려 할까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큰. 이거 지금 카메라에 담을 수 없어요. 크기가 너무 커서. 그런 아이가 그냥 가까이 있는 아이만 이렇게 잡아드릴게요. 정말 한번 꼭 오시라고 하고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대품만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이렇게 여기에서는 이게 아가아가예요. 아가아가. 그러니까 우리들이 말하는 10cm 분에 심을만한 아이? 예, 그런 아이들도 이렇게 있긴 해요.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요렇게 돌을 롱분에다가 저 목대에 수영을 잘 살려서 심으면 기가 막힐 것 같아요. 여기 오셔서 왕대품만 사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작은 단단하고 여기는 묵은둥이가 많아요. 아가아가들 이렇게 묵지 않은 아이들 연차가 얼마 안된 애들 그런 애들은 없어요. 다 이렇게 묵었어요. 그리고 하나같이 자태가 정말 포스가 대단하죠. 어디 봐. 이 크기가 지금 크기가 25cm? 마디마마 25cm? 이 정도 되는 크기예요. 근데 이런 아이만 있지 않아요. 작은 아이도 있어요. 이 아이는 혁장인가요? 캉캉인가요? 제가 이름도 잘 몰라서. 그리고 나홀. 이렇게 나홀이 이렇게. 우리는 나홀을 심을 때왜 소담하게 많이 키우죠? 그렇게 많이 하시죠? 그런데 요렇게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요렇게 수영을 늘어뜨려서 이렇게 나는 아이들을 살려서 심어보세요. 그러면 롱암을 심으면 근사한 작품이 될 거예요. 꼭 소담하게 키우는 것도 좋지만 요렇게 늘어진 아이 밉다고 다 잘라서 심기보다는 이런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저도 공부도 하는 거예요. 이 뽀얀 백분 좀, 오! 문스톤인가요? 예? 이거 모양도 보세요. 수영. 와, 기가 막혀요. 아, 나 이런 표현 안 하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어요.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안 하겠어요? 뽀얀 백분에, 이렇게 뽀얀 백분. 신기합니다. 여기 이쪽은 우리들이 그냥 접할 수 있는 정도 크기. 조금 아가 같은 그거 좀한 8cm 정도의 화분에 키우신다면 조금 큰 아이들이에요. 그보다는 한 10cm에서 15cm 정도 되는 크기에서 심어야 될 사이즈예요. 이런 아이들은 20cm, 25cm 되는 화분에 심어야 해요. 그래야지 이 아이의 매력을 다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거 보세요. 이 수영을 보세요.
이거 어디서 보겠어요? 흔치 않아요. 네임드랍. 이렇게 크게. 색감 좀 보세요. 이렇게 맑게,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자태가 정말 우아하네, 우아해. 그런가 하면 철화의 색깔이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잘 들었어요. 와, 이게 다, 이거 화면에 안 들어가요. 다 너무 커서. 미소를 가득 담고 찍고 있어요. 여기는 얘네들. 너무 많아서 오늘은 다못 보여드리고 이만큼만 닫고 다음에 또 영상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받는 세상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또 만나요.